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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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이상하지. 자, 오늘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빨리. 동생이 여행 가서 잠깐 며칠 맡는 게 나, 이렇게 걔는 산책을 많이 가는 거죠? 오늘 35도인데 왜 산책을 가는 거죠, 대체? 안녕. 앞을 봐. 앞을 보라고. 이거 우리 연습했잖아. 자, 이거 여기 있다. 됐다. 간식 줘요? 알았어. 자, 거기서. 하지만 이걸 해야 된다. 자, 이거 통과해야 돼, 이거. 자, 아니. 여기 있다가 이거 아니 여기로 자 그렇지 여기 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네. 자, 오늘 쿠쿠렐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쿠쿠렐라와 축구 소식이나 보자. 그럼 걔를 좀 크게 할게 이번엔. 그래도 알았어. 이번엔 걔를 좀 크게 할게요. 오, 어디 갔냐? 야너 없으면 안돼 방송 망해. 아, 오케이. 이거 이상하지. 트월킹, 뭐. 야! 하지 마. 좋았어. 자, 오늘은 그럼 뉴스를 보도록 해요. 이건 뭐냐? 히올리고 황희찬 동료 깜짝 알릴라링? 아, 네베스. 97년생인데 벌써 아릴라 가긴 에반데요. 얘는 더 높이 갈 수도 있잖아. 그때 아스날인가 첼시인가 그거 하지 않았나? 얘는 쓸 데가 많은데. 그냥 바르셀로나 가도 되는데, 얘는. 내, 그, 부스케츠 없으면. 그래, 수비에서 뛸수 있는 자원인데 뭐 사우디를 가안 되지. 히올리고 떴다고? 왜 가는 거야? 아이, 저, 씨, 잠깐만. 야!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트월킹을 시도 때도 없이 하세요. 됐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간식 먹어서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호셀루 레알. 지금 레알 팬들 개 화났습니다. 그좀 이름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아무리 호셀루가 레알 뉴스였다 해도 33살에. 물론 임대로 데리고 오는 건데 벤제마 대체자가 33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 시즌 버티겠다는 입장인가? 아직 스트라이커 매물이 별로 안 나와서. 스트라이커 매물이 근데 많이 없긴 해. 보면은 홀란드는 이미 맨시티 갔고 또 누구 있냐? 생각보다 블라호비치 정도 해야 되나? 뭐 요즘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해리케인 오면은 딱이겠지. 오시맨 정도면 괜찮겠네. 이 32살의 호셀루는 영입을 하긴 했는데 그 후보로 데리고 온 거지 않을까 싶어요. 설마 주전으로 쓰겠어? 한명더 영입하겠지. 맞죠? 자, 그다음. 어제 스페인이 우승했죠. 유럽 네이션스 리그인가? 무저감 대 스페인 11년 만에 유럽 대회에서 우승. 또 크로아티아랑 승부차기까지 갔더만 크로아티아 계속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하는 게 마음 아픈데. 옛날에 진짜 08년도 유로, 2010년도 월드컵, 2012년도 그 유로. 스페인이 진짜 최강이었죠. 그때 딱 바르셀로나 최전성기 아니었습니까? 딱 그때랑 맞물려서 그때의 스페인은 최강이었지, 진짜. 근데 이제 좀 살만한가 봐요. 또 로드리가 MVP 받았구나. 딱히 스페인 요즘 옛날이 파워가 너무 세서 그런지 요즘은 스페인 별로 뭔가 느낌이 없거든요, 사실. 스페인 멤버 볼까? 자, 우선은 골키퍼 만족합니까? 케파, 다비드라야, 시몬? 몇년전 같으면 카시아스부터 시작해서. 그래? 아, 그러네. 시몬이 주전이구나. 나초, 라포르트, 알바. 프란 가르시아, 얘는 뭐야? 레알이야? 왔어. 일로 와. 으자. 자, 어떻게 생각해? 니 쿠쿠렐라, 너 오늘 쿠쿠렐라로 와가지고. 자, 어떻게 생각해? 뚫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알바 이제 은퇴할 것 같아, 안할것 같아? 잘 모르겠어? 니가 주전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여튼, 나바스. 아, 나바스 아직도 뛰어? 나바스 거의 39살인데. 알바 술, 왜 누가 알바 퇴춘시켰냐? 뭐야? 알바 왜 25살이냐, 이거? 야, 근데 되게 레알 소시에다드 애들이 많다. 미켈 메리노, 스비 맨디. 근데 뭔가 굵직굵직한 애들이 없어. 안수 파티.
모라타가 아직도 주전이야, 여기는. 호셀루, 얘가 이제 이번에 레알 온다는 거지. 스페인, 야, 2023년부터 국대를 뽑혀놓고, 이제 4경기 3골이면 최고의 폼이긴 하네요. 못하는 건 아니야. 나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나이가 33살이라 그렇지. 자, 또뭐 있냐? 아, 워커 미네네 풀백 없나? 어차피 칸셀루 돌아갔고. 미네네 풀백 누구 있지? 마즈라위 있지 않나? 마즈라위? 아, 워커 근데 맨시티에서 든든한데. 워커 아직도 피지컬 괜찮고. 와, 알폰소 김민재 더 리우트 워커? 그러니까 워커 소식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그것도 뜨는 거 아니야, 지금. 거의 그거 아니야? 말레스카 아니야? 뭐라고 해 이거는? 알김 더 워? 알김도 뭐지? 그리고 투엘이잖아요, 미넨 감독이 이제. 그래서 아이 저이 씨, 야, 너 진짜 너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니 원래 안 이랬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너 방송 노모쇼야 이거? 노모쇼 아니야? 알았지? 우리 오케이. 더산이라고 해서 막 그러면 안 돼. 이름이 이게 축구 그 더산이지 그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강인 PSG 얘기 나왔으니까 루이스 엔리케 PSG 확정인가요? 아직 안 떴는데 거의 유력하죠? 짧은 패스를 선호하긴 하나? 과감한 패스와 빠르고 직선적인 패스를 가미한 스타일의 감독. 뭔가 이강인이랑 어울리지 않아? 짧게 착착착 했다 갑자기 앞으로 후 가는 패스 잘하잖아 이강인. 그래서 이강인이랑 어울릴 것 같다. 첼시 멘디 히고 뜬건 뭐야? 잠깐만. 멘디가 사우디 갔어요? 아 진짜? 에두아르 멘디 알 아울리 히위고 순 떴는데요? 히위고가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이제 어렵겠는데? 근데 첼시 키퍼 유망한 애들 많아서 슬로디나 얘 엄청 유망하다고 좋아하던데 미국. 이쪽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약간 머리 스타일이 필 포든인데? 아 근데 네베스는 진짜 예배다. 그러면 후벤 네베스 바르샤 안 가면은? 아 근데 생각보다 요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그런 스타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 자원 누구 있을까? 부스케츠의 대체자 좀 그런 로드리식 칼빈 필립스 남는데 바르셀로나 안 되나? 아 호이비에르 킴미히 좋지. 귄도안? 아 근데 귄도안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볼란치 쓰면은 명장병이잖아. 손준호요 손준호 빨리 중국 풀어줘라. 그래야 바르샤 링크가 나지 맞지? 손흥민이 연락해봤는데 연락이 안 된대. 자 인사하자 이제. 자, 안녕. 제발 코한 번만 넣어줘. 코한 번만 넣어주세요. 너 침대에 오줌 싼거 내가 화안 냈잖아. 근데 1억이야? 강아지가 싼거 맞죠? 난가? 나일 수도. 전가 본데요. 자, 그래서 더싼 여기까지입니다. 끝. Day and night, wanna be alright.